티베이의 다방. 자,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티베이의 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7일째 우리 다이어리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강 학원에 와 있고요. 먼저 36일 거를 복기해 볼게요. 어제 거 기도하게 했고요. 다이어트도 성공해서 전부 다 100%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를 보여줄 때가 왔죠. 벌써 36일이 지났고 37일째니까 이거 뭐 다이어리 쓴다고 뭐가 달라져?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저는 확고합니다. 믿음이 확고해요. 믿음이란 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어제 이제 선생님이 TCC를 찍었는데 나폴레옹 같은 나시라고 했죠? 나폴레옹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1차에서는 나중에 망하죠. 망해서 엘바섬으로 유배가 돼요. 엘바섬. 그래서 여기서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서 황제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인생이 망한 게 큰 사건이 몇 개 있지만 가장 극적인 건 워털루 전투였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면서 나폴레옹이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 이유를 모르겠대. 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진 가장 큰 이유를 역사학자들이 분석해봤더니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는데 새벽에 공격을 했으면 이겼는데요. 비가 왔어요. 일기. 날씨 때문에 나폴레옹이 공격 명령을 안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 졌다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졌는지도 모르겠대. 분명히 이긴 전투인데 내가 왜 망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종교적인 색채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 한마디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폴레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희망과 인내로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쓸쓸하게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배우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그저 우리는 희망하고 인내하면서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만약에 계획대로 했다면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튜버로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했어요. 왜? 근성다이어리 너무 좋잖아요. 아, 봐봐. 분명히 인생에 도움이 되잖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저는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죠? 자, 10월 29일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운동했고요. 강의 준비했고 홈페이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긍정 근성 운동을 하고 여유 인내를 갖고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염려하기를 멈추고 일하기를 시작하라. 윌리엄 제임스. 몇 번 등장했죠? 이제 좀 익숙해질 거야.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고민을 없애야 돼. 걱정을 가불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면 인생은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능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냥 근성 다이어리 쓰고 두벅두벅 한 걸음씩 걸어가면 좋은 날이 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신념, 믿음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사건은 늘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태도가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오늘도 근성.